자, 계속해서 주택 건설 주제 가지고 볼게요. 자, 주택 건설은 기본적인 절차, 사업계획 승인 얘기하고요. 사용 검사, 이게 기본이 되게 될 것인데, 그전 단계로서 사업 주체라고 하는 것에서 무조건 한 문제 구성이 되죠. 크게 이제 보게 되면 등록 사업자냐, 비등록 사업자냐, 요거 묻는 거 하고요. 등록 사업자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 등록 요건이라는 개념 있고, 그다음에 비등록 사업자의 전형으로서 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은 양도 많고 대부분의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대지 확보 대책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등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검사 이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주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고요. 비등록 사업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은 따위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 건설 사업 혹은 대지 조성 사업 등을 할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비등록 사업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때 등록 사업자라고 나서는 미리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등의 주택 건설 혹은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집장사 등을 할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등록사업자 해서, 이미 등록사업자 관련해서는요, 어디에서 주택 상환 사채 얘기를 할때 소위 일반적인 건설 회사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자 중에서 자, 먼저 요건 보니까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고 싶으면 미리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집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고자 할때 역시 미리 등록을 해야지 바로 주택 건설 사업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물어보는 문제 나왔죠? 이런 숫자 물어보는 문제는 여기 길이기 때문에 주로 괄호 넣기 형태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호 20세대 기본인데, 20세대는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 파트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26개 된가요? 1만 이 숫자도 물어봤죠. 그래서 20호 1만을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등록 사업자라고 해서 국가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국가 거의 안 나오고요.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비등록 사업자의 전형. 그리고 공동사업주체로서 누구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 할수 있다. 또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대지조성사업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문제 구성을 주로 틀리게 구성하죠. 그래서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해야지 주택건설 사업을 할수 있다든가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 이제 공동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하고요 고용자, 물론 이제 주택조합은 또 예외 항목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조합 고용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때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바로 주택건설사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할수 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바로 국민주택, 규모주택 100%까지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는 경우, 해서 그때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거나 고용자가 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강제로 건설케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좋겠고요. 해서 주택조합 고용자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바로 사업 주체가 될수 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총 크게 세 가지,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자,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랑 연결을 해야 되죠.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내집 마련하는 방법, 수단 으로서 세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주택상환 사채가 있었죠. 그래서 돈 꿔주고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 또 하나가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 분양을 할때뭘할수 있다고요? 분양할 때이 사람들이 분양할 때 뭐죠?
자, 청약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집 마련은 하나의 수단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조합원의 집이라고 하는 거. 이 주택조합원이 되게 되면 역시 그 바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 제도는 크게 두 가지죠.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일반 분양을 하는 공민주택 일반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같이 가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자, 청약했을 때마다 추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공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서 정비법이라든가 도시개발조합 이런 것들 논의할 때는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인가, 그다음에 설립 등기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좀 주택법에서는요. 설립 등기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등을 받게 되면 이때와 같아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해서 먼저 지역조합부터 보게 될 텐데 지역조합은요.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얘기하고 의미상 건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요. 주택 건설 대지 100분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한 다음에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소리냐면 집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 등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게이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뭘 한다고요? 사업 추진했다가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록사업자가 부양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주택조합 이런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되면 확률상 한 20, 30%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성이 담보가 좀안 되는 거 상대적으로 해서 일단은 주의하실 게 지금 지역조합 설립하면 이건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 포인트. 그리고 자 지금요 설립할 때 인가를 받아라라고 돼 있어요. 시군구청장에 인가를 받아라라는 얘기는 해산할 때 변경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라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에서 여기 내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풀어쓰고 있고요. 두 번째 직장조합이라고 해서 건설을 전제로는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논리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돈 모아서 주택을 바로 건설해서 우선 분양을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 사용 주택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설립하고자 할때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둘다 이제 지역조합도 그렇고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도 기본적으로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게 요구됩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요. 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100%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소위 80% 이상만 확보해도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나머지 20% 미만에 해당한 토지에 관한 사용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관련한 문제를 나중에 소위 매도 청구지 뭐니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지금 지역조합과 건설위한 직장조합에 있어서는 토지 에 대한 어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승낙서를 요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거고. 자, 한편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시험 문제 100% 답은요. 바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위 입주자 저축증서 과거에 이제 청약 저축으로 불렸던 부분 요거 가지고 있으면요. 이 국민주택을 자,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청약을 한다고 해서 100% 분양을 받는 것은 아니고 추첨의 문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바로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을 받기 위해서 신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립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서 지금 보게 되면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까지 포함을 해서 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설립 인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택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 뭐라고요? 신고로서 가능하다. 또 얘는 주택을 건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 거의 도배를 하죠. 해서 왜 남들은 다 인가인데 얘만 특이하게 신고라고 되어 있고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 그래서 뭐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 시 도지사한테 신고. 뭐 이런 식의 지문들 구성을 하면서 하여튼 주택조합 설립 영역에서는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적 요걸 가지고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한편 이 공인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했다. 이걸 변경하고자 하거나 또 해산 등을 하고자 할 때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거의 밑에 이제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다 인가예요. 유일하게 인가가 아닌 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이라든가 변경, 해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이걸 상당히 어렵게 구성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 중에서의 건설하는 게두 개가 있었어요. 지역조합과 주택 건설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시군구청장 신고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서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나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 없었고요. 시군구청장의 인가 필요 없어 필요 없이 신고로서 가능했던 것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개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앞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방법, 자, 입주자 등이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든가 또는 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최가 됐을 때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는다. 거의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일정한 허가를 받게 되면 이때 바로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일단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요. 일단 구조가 인가라고 하는 거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앞에서 지역 조합 라든가 건설 위한 직장 조합 등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요.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에 있어서는요.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일정한 의결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만 첨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꼭 이렇게 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주택 건설 대지 면적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런 말을 붙이면 틀린 거예요. 왜? 이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지된 소유권은 이미 조합에게 다 귀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은 이런 건 필요 없다. 대신 여기서 논의 포인트가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수선으로 구분을 할수 있었고요. 대수선은 몇 년? 10년 지나야 된다. 그리고 증축은 몇 년? 15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자 뭐죠?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이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를 했으니까 대신 뭐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정한 동의권 외에 자 바로 15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를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당연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변경할 때 해산할 때도 설립 인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 변경 해산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해서 정리해 볼까요? 자 단순히 쓰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설립하는 과정 지역조합 건설련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통적으로 다 뭐라고요? 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출제 포인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 시군구청장 신고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건설 위한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차이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앞에서 건설 위한 직장조합이라든가 지역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 이런 게 필요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런 건 필요 없고, 15년 혹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 그리고 일정한 동의 요건, 이 내용을 첨부하게 되면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동사업주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용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바로 100%까지 강조로 건설케 할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요.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긴데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좀 줄여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주택조합원 누가 등록 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사업 시행자가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왜 그렇게 뭐라고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험 문제 되게 간단하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해서 그 내용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 와중에서 등록사업자가 사고 치게도 못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자,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 올해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자, 지금요, 리모 주택법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목인데요. 지금 이제 다른 건뭐 시험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지금 이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게뭐 개업 공인 중개사도 할수 있고 등록 사업자도 할수 있고 여러 명이 이제 이 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울 게 업무 대행자의 의무인가요? 외울 게 뭐예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거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누가 애초에 주택조합 설립 과정 등에서 업무를 대행한 자가 있다. 이 사람이 이 조합 등에 대해서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등록사업자와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가 사고 쳤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업무의 대행이라는 개념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택적 설비 효과라고 하는 주제. 효과 등 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거. 왜 주택적으로 설립하는 거냐? 왜 입주자 저축성사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부여가 되는데 왜 주택적으로 설립을 하는 거냐? 아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요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선 분양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분양이죠. 그래서 자, 주택조합은요,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그래서 다시요,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해요. 누가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개 분양을 하게 돼 있다. 이게 기본 구조라는 거죠. 그런 말이죠. 공개 분양을 하지 않고 조합원한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내집한채 마련하는 바로 지름길이 되겠다 할 것이고요. 하나 더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마찬가지죠. 입주자 저축성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를 할수 있다고요? 청약해서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쟁해야 되죠. 추첨의 문제 발생합니다. 1대1이 넘게 되면. 그런데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 조합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신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라고 하는 것.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신축 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조합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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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하나 외우는 걸 변론으로 하고 무조건 뭐라고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린 표현이에요. 왜? 법조문은 항상 주택조합 괄호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할 것이고 나중에 매도 청구라는 개념 할때 따로 하나 오른편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2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 우리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는요 잘 모르면 다 2년 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닌 것 중에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거 건축 신고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신고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요게 이제 건축법 영역에서 1년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고 따로 얘기 안 하면 다몇 년? 2년. 이게 기본적인 구조. 요렇게 묶어서 가시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봐야 되겠고요. 조합원 수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20인 이상 이해된다. 다만 리
모든 주택기업은 그러하지 아니야. 그래서 이 조합원수가 20명 얘기는 사실 이제 논리체계가 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3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30명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택조합도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수가 20명,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도 20세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법률적으로 치게 되면 주택조합은 지금 20명 이상이 되고 나중에 아파트 건설은 30세대 이상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약간 어울리지 않는데, 그저 기억하실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전혀 안 중요하고 나와도 답이 아니야. 해서 얘는 항상 틀리게 구성을 하는 게 뭐라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20명 이상 이해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 안 되고요. 문제는 그거죠. 이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로 사례형 문제를 구성할 때 바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지문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다시 이렇게 가십시다. 주택조합의 조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 주택법에서는요 돈 많고 집 많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할 기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요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입주 가능 까지 자 바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런 사람이 소위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됐다. 이런 일정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기준, 이런 일정한 요건을 입주 가능일까지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주택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요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주택자는 자 형편이 어렵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지. 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법조문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편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좀 작은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형편이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주제가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느냐? 자,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이게 되게 이제 원시적으로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자, 주택조합이,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돈 모아서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아보자. 이런 구조인데요. 옛날 법에 따르게 되면 무주택자이면서 2, 3억 갖고 있어야 돼. 골 때리는 거지. 그건 원시적 불능이죠.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현금 2, 3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돼서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제도 자체가 거의 형형화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인데 무슨 현금 2, 3억을 갖고 있냐고. 그래서 주택조합 제도가 아주 형해화가 되니까 이 주택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로 요거 좀 이제 올려버리는 거, 숫자를 엄청.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분은 겁나 불쌍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법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85제곱미터 정도 갖고 있는 분은 현금 2, 3억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자기 집 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논리 구조로 해서 지금 주택조합 제도를 통해서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고 이런저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죠? 바로 지금 주택조합의 지역조합의 좁은 자격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일정 길 입주 가능인데 뒤에는 어렵다 치고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바로 지역조합의 좁은 될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갑은 90제곱미터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문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던졌죠.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수 있다 없다? 없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만이 얻었다. 바로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조합 두 개로 구분하죠. 건설위한 직장조합과 혹은 공문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으로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위원 직장조합 마치 뭐라 지역조합이랑 조합
원의 자격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물론 기준점은요, 조합설립 임대 신청 일부터 따져 묻게 됩니다. 이 사람도 건설위원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이긴 문장이 시험에 뜨는 게 아니라 항상 사례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현상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건설위원 직장 조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시험에 뜰 때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이 아닌 직장 조합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설이란 건 개념상 제가 만들어낸 소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직장 조합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의미 자체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아닌 직장조합.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위원 직장조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시 조합원의 자격,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냐면 정비법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정비법에서 특히 재건축 등또 가로주택 정비법이 문제가 되는데 정비법에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따져 물을 때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 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봤었죠.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 제외 이런 구조 있었고요. 거기 사를 붙여서 앞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은 될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리모델링 결에 찬성하지 않는 자 조합원 될수 없다 해서 굳이 조합원의 자격을 따져 묻게 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한 자이 사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 근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요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 놔두고 집을 때려 부실 수는 없거든요. 증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매도 청구를 할수 있고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결국은 이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요. 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자, 요거 가지고 도배를 해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얘는 항상 주택조합 관리 안에서 괄호 열고 주택조합 들어가면 꼭 나오는 표현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표현 나오면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소위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리모델링 중에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합원의 자격 정리해 볼까요? 자, 지역조합은요.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건설된 직장도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조합은 될수 없고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요 정도가 조합원의 자격. 이 파트는 뭐 이미 관련 문제들 보신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원의 모집 방법이라고 하는 게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큰 제목만 가겠습니다.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요. 예외 선착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 작년하고 법이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죠. 작년까지만 해도 선착순 분양 가능했습니다. 즉, 뜻 맞는 사람끼리 조합 설립해가지고 그냥 그 조합원한테 우선 분양을 받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지금 앞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좀 확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큰돈 왔다 갔다 하니까 하도 이제 주택조합에 관해서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분양의 구조,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취지가 될 텐데 공개 분양을 했습니다. 조합원 모집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자, 근데 원산이 부족한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나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분양을 할수 있다. 시험 문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261페이지인가 그다음 페이지 가면 자격 판단 기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그런 거 지역 조합의 경우에
뭐가 있었어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건설된 직장자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 그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거 무주택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추가 모집 등을 함에 있어서 이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 또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은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속액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상속의 연금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공급질서 교환 금지 얘기할 때그 얘기 할거 계속 할 거예요. 주택 조합원의 집이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세 등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다할수 없다. 다만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해석할 때자 뭐를 주택 상환 사채를 상속에 의해서 양수하는 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속을 할수 있겠고요. 주택 조합원의 지위도 자 아무런 요건 없이 상속에 의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은 가능하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그 정도 나머지 뭐 한번 사이드 지문으로 하는 두개 구성이 됐었고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에 관한 주택 조합에 관한 내용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뭐 문제 구성할 때 주택 조합에 있어서는 무조건 뭐한 문제 구성되는 그런 인역 중에 하나가 주택 조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주택의 건설이라고 해서 자 앞에서 이제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 될 때는 건축 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걸 바꿔치기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해서 일단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 볼까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상태에서 이때 착공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착공 이루어진 다음에 뭐 뒤에 공급이랑 같이 관련되는 부분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등록 사업자에 있어서는 착공을 한 다음에 공사 진척률 40% 이상이 되게 되면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할 수 있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시군구청장이 확인하고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위 시군구청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40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좋아 이 정도면 공사 진척을 알아서 충족을 했어. 물론 이때 소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더 나오는데 어찌됐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하는 걸 내주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아파트 사십시오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 즉 아파트 분양 광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요 이 주택이 완성이 되게 되면 소위 원칙적으로 사용 검사라고 하는 과정 거치게 될 것이고 요 뒤에서 이제 나올 부분 미리 땡겨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용 검사가 있게 되면요 이 중간에 입주 모집 공고했을 때 우리 청약 저축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해서 당첨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내는 과정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사용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대상자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고요. 그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의 건설 공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급 얘기도 할때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가 될 텐데 일단은 이런 전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요, 자 기본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 앞에서 지역조합 혹은
건설이란 직장 점포 이런 거할 때, 대지에 대한 사용,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해도 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틀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 100%, 또 예외적으로 80% 이상만 확보해도 전체를 다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두 가지죠. 일단은 국공유지 우선 매각 얘기하고요. 최비지의 우선 매각. 보통 이 문제는 묶어서 두 개를 하나의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걸 국공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하고자 하는데, 손든 사람이 있었어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라든가,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할 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이거 뭐야? 소규모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그런 사업 주체입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을 건설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자, 주택조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조합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 요즘 이제 그 대지 면적, 주택 소유 면적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차피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공인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사람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 뭐 맨날 틀리게 나오고요, 답이 아니고요. 주로 답을 뽑을 때는 조합주택 얘기를 주로 답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요, 우리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는 기본적으로 몇년내 2년 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매수, 임차한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자, 이 뭐죠? 환매 문제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국공유지 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돈 주고. 또는 이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뒤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국공유지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국민주택규모주택 50% 이상 건설했다는 사업주체라든가, 혹은 누구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자, 주택조합이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요 얘기 지문 두세 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 같이 묶어서 한 문제짜리 만들 때 최비지의 우선 매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비지 얘기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얘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 시행자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드는 비용을 내게 될 텐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빼놓은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최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비지 결국은 뭐예요? 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최비지를 지금 누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 뒤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서 자, 최대 면적은 50% 범위 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되지 않는 주제고요. 자, 실제 포인트는 양도 가격이에요. 자, 일단 본질을 보셔야 돼. 최비지를 파는 목적은 국민 주택 건설 목적을 파는 것이다. 아, 아니 아니야. 본질적인 목적은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바로 사업 시행자가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요,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기본 정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게 이제 소위 감정가의 기본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채비지 양도계 원칙은 감정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건 뭐라고요? 예외라고 하는 부분, 소위 조성 원가로 할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숫자 외우기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팔아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조성 원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국민주택 규모주택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하여튼 국민주택이란 거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요. 자, 원칙은 뭐가 되고 감정가가 되게 될 것이고,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할수 있다. 이건 뭐 큰돈 안 되는 거죠. 임대주택은 규모가 커도 돈이 안 되고, 또 하나 거기 이제 뭐가 있죠? 거기 공인주택이라고 하는 거 소규모 60제곱미터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수용 얘기는 국가 지자체 공사만 이제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을 할때이 국공지에 우선 매각 임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채비지에 우선 매각 16회, 20회 때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나머지 소위 매도 청구 얘기 두번 출제가 됐었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 그다지 이제 하여튼 두개 묶어서 한 문제짜리. 그리고 소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개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보기에 앞서서 이 문장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작정 읽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문장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제대로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뉘앙스라고 그러나요?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건설용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라.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주택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전체가 10만 평이야. 전체가 10만 평인데 그중에서 80% 8만 평 이상만 사용권원을 확보해도 나머지 부분까지 묶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남의 땅까지 묶어서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 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남의 토지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하긴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가 소위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하는 제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췄을 때 판사가 사인을 하게 되면 이건 법에 합치합니다라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팔아야 되는 제도. 이게 바로 매도 청구 제도예요. 매도 청구 두 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일정한 요건과 수용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수용은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금 얼마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그런 제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도 사용 검사 매도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판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팔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제도가 뭐가 된다? 바로 매도 청구 하여튼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100분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전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0% 이상의 범주에 경우수를 두 개로 둡니다. 자, 95% 이상인 경우 하나 문제 삼고요. 또 하나가 80% 이상, 80% 이상, 95% 미만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그긴 얘기 볼 것도 없고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어요. 그럼 이제 5% 미만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런 5% 미만은 다 알박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알박기라고 하는 거, 자, 뭐 전체 부지 중에 아주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사업 진행을 막고 소유권을 주장해서 상대방이 피해 주는 이게 소위 이제 알박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는 거기서 10년을 가지고 있던 20년을 갖고 100년을 갖고 있던 다 알박기로 봐서 무조건 다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시가에 따라서 바로 매도 청구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5% 이상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알박기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95% 미만 물론 논리의 전제는 80% 이상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땅 갖고 있는 분 중에서요 10% 자 뭐죠?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분은 그분은 알박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미만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은 알박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서 10년 이상 소유하면 알박기 아니고 10년 미만이면 알박기. 그러면 이제 논리 구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 볼까요? 지금 만약에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10% 정도를 사용권을 확보를 못한 상태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 갖고 있는 분 중에서 10년 이상을 소유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알박기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보상금 다 줘야 돼요. 협의가 다 돼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미만 가지고 있던 사람의 대사는 뭐로 본다고요? 그냥 알바키로 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소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아주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 사업 등 과정에서 일단 기본 논리 구조가 아파트 건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만약 공익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건 수용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일정하게 이렇게 만약에 알바키 등을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엄청나게 아파트 건설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비용에 다 일반 서민 분양받는 사람한테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알바키제도 규정하고 있고요. 자, 법좀 보지 마시고 그냥 결론 내우셔야 돼. 자,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그럼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알바키로 와서 안판 애들은 모두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95%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소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협의 매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어서 다시 95% 이상이 되게 되면 뭐라고요? 무조건 다 알바끼. 95% 미만이면 10년 이상은 알바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소위 매도 청구의 범주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요. 시가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앞에서 이제 최저 양도 가격 원칙은 감정가.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이라든가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이런 경우에는 조성 원가 이런 표현 썼거든요. 해서 이 매도 청구는 공통적인 요소가 이제 곳곳에서 보게 될 텐데 시가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아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토지에 건물도 있다면 건물도 묶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절차적으로요 이런 매도 청구를 하기 앞서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뭐 나머지 내용 구질 저는 시가가 답이 되긴 했었는데 나머지 내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95% 이상이면 모두가 알바키 그래서 모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95%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선 매도 청구를 할수 없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어떤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분양하고요. 자, 해서 구분 소유자라고 부르죠.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이분들이 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분 거무, 자, 민법 영역에서 민사특별법으로 공부하는 게 되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게 그런 게 있었죠. 바로 관련 주제로 가끔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면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지 사용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권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딸려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웃기는 경우예요. 지금요 다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요 이렇게 사용 검사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도 모두 취득을 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주체가 애초에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사기 강박 등에 따라서 취소가 돼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즉 지금 구분 소유자 명의로 자 대지권 등록이 대지권 등기 등이 다 있다 할 때도 이거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잃기 때문에 설령 지금 누구 구분 소유자 명의로 아파트 명의가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지 사용권 등은 당연히 누구한테 자 무효가 되면 원래 소유자는 다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야.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을 아파트 건설업체 누구 사업 주체가 아니라 제3자가 소유권을 원상 회복을 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 법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실소유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이죠. 지금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있고 아파트 명의자인 소유자에게 있는 상태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무효, 취소 사유 등의 이유에 따라서 원상 복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랬을 때 만약에 이때 누구한테 구분 소유자 또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멀쩡한 아파트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위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분양을 다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매도 청구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개설을 보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매도 청구도 시가, 그다음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도 기준점 뭐가 된다고요?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봐야 되죠. 자, 숫자 싸움이 되나요? 두 가지네요. 자, 전체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소위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가 인정이 된다 해서, 자, 만약에 5% 이상이다 그러면 다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소위 강제로 팔게 할 방법은 없다. 첫 번째가 5% 미만이고요. 두 번째, 소위 이제 제척 기간이잖아요.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어떻다? 바로 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수 있는 두 가지죠. 5% 미만 그리고 얼마? 2년 내 송달이 돼야 된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2년 내 송달되지 않게 되면 소위 사용 검사 매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5% 미만 그리고 2년 이내라고 하는 것. 자, 만약에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해서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누가? 주택 소유자들이. 그러면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돈 받아낼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원래 사업 주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한 거니까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제 매도 청구 요건, 자, 5% 미만이고 2년 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위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대표자 뽑아야 되겠죠. 자, 주택 소유자 모두가 원고가 되거나 하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자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선정된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 선정 대표자 뽑기 위해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선정 대표자가 나서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주택의 소유자, 거기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모두 거기에 기속이 되게 된다. 해서 다른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주택의 어떤 자 건설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책으로서 첫 번째가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라고 하는 주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채무제 우선 매각에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대상이 출제 포인트 국민주택 규모 주택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건설하는 경우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자 채무제 양도 가격에서 원칙은 감정가다 감정가의 정의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의 산술 평균치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조성 원가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에서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든가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뭐 이런 경우에 조성 원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자 매도 청구 관련해서는요 이거 있었죠. 알박기 규정인 거자95% 이상이다 그러면 사업주체 입장에서 모든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그러나 95% 미만 사용권을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서는 매도 청구를 할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시가라고 하는 게한 포인트. 그리고 사용 검사 매도 청구에서도 키워드가 뭐가 된다고요?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죠.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이라고 해서 연간 20%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등록사업자가 등록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원칙 예외로 문제로 가야 되는데요. 단독은 원칙은 30% 이상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 50% 이상의 한옥 나머지는 길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50% 이상의 한옥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원래 30세대 이상입니다. 원칙은 안 나와요. 그럼 50세대짜리 나와 있죠. 바로 단지연립, 단지영단세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행하려는 자 사업계획 승인. 요거 뭐냐면 원래 리모델링 증축과 대수선을 전제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증축 대수선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근데 아까 리모델링 중에서 자 기존 세대수 대비 15% 이상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 15%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가 3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중요치 않고요. 승인권자 중요한 포인트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시, 도지사 있고요. 시장, 군수 있고요. 원칙이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규모에 따라서 경우수를 따지는데 그건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고요. 시험에 들은 것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국가 지자 한 국가하고 토지 주택공사가 사업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 요 하나. 그래서 주로 문제고사 갈때 한국 토지 주택공사 LH 공사가 바로 사업계획자 뭐죠?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바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적인 항목,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쩌고저쩌고 일단 요건을 갖추든 간에 규모 불문하고 무조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정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것도 그래. 나머지 볼거 없어. 자, 정리하면 승인 대상 50% 이상의 한옥 건설사업, 50% 이상의 단지연립, 단지형 다세대 건설사업. 그리고 승인권자 관리사는 무조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케이스. 그게 뭐가 있다고요?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거나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괄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맞아요. 요 관련해서 하나 기억할 만한 한것 중에 하나가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에서 숫자 600세대.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 도시개발법 얘기랑 같이 비교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점규모,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논의했던 게이 도시개발구역을 분할을 할 때도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이상 최소 규모 얼마? 1만 이상. 자, 그런데 요거 이제 600세대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 300세대 미만 한번 공부하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300세대 미만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주택법에서 300세대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거 바로 거기에 이제 부대 복리 간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 나중에 중개업 이런 거 하시다가 아파트 단지 정보 뭐 이렇게 이런 거 확인해 보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299세대인 경우 있습니다. 299세대인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각종 부대 복리세 이런 게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299세대로 갈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최소한 주택 단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분할해서 사용 검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300세대 이상을 뽑아야 되니까 바로 전체 세대 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일 때만 어떻게 할수 있다?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단독은 50% 이상의 한옥이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공동에서는 바로 50세대 이상의 단지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고 되는 케이스. 사업 주체가 국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 하고요.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그 정도가 될 거고요. 600세대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구별로 사업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착공 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요. 사용 검사라고 하는 주제. 자, 이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 얘기하려면 기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자,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검사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요. 자,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사용 검사라고 하는 거 받아야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전 단계로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 임시 사용 승인이 있어서 우선 하긴 하는데 종국적으로 뭘 받아라?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시 원칙 예외 관계를 구성을 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 파트에서만 주로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에서 공구별 사용 검사라고 해서 주택 건설사업을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 사용 검사 또는 공구별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됐다? 아,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공구별 사용검사 또는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또 하나 동별 사용검사에서 이렇게 몰라요. 저 이렇게 뭐냐면 동별로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뭔 소리인 거냐면 예, 우리가 주택 단지를 구성을 하는 게 아파트가 여러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지라고 썼을 때 아파트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 있다고요. 그러면 사용검사는 전체 단지 다 묶어서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의 동만 완성이 되고 나머지 동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동만 우선적으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해서 공구별 또는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든가 공구별 분할 바로 또는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아주 간단하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 사용 승인 얘기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동별입니다. 그렇다 치고요. 자, 예외에서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별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구경하는 집 이런 개념입니다. 아파트가 다 완성이 돼 갑니다. 거의가 다 완성. 한 서너 달 남았어요. 그때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 사업 주체가 홈커밍 데이 이런 식으로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새로 지게 되는 거 와서 구경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뭐 어묵도 주고 자, 여름에는 뭐 화채도 줄 테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완성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커튼이 예쁜지 확장 잘한 집, 뭐 이런 식으로 샘플로 영업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간 사람들은 얼떨결에 확장 공사 하게 되고요. 얼떨결에 모두 이제 커튼도 달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의미상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름하여 세대별 바로 임시 사용 승인에서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주택법, 우리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지문 중에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이런 걸 갖고 답을 뽑았는데 앞으로 예상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왜? 기승전결.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거든요. 여기까지가 바로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쟁점. 잠시 쉬었다가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